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Introducing Toru. 천둥의 신 토르. 그렇죠? 자, 여덟 번째 되는 날 크레이그는 어떤 존재를 만났는데 그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토르 신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토르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레이그 생각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만 이 말은 크레이그가 이미 토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단 말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거는 뭐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뭐 꿈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건 아니니까. 그죠? 자, 주어이고 동사이고 every appearance라고 하는 거 ever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리고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구입니다. He had every appearance of being the gator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에서 명사이고 그리고 뒷부분이 전치사구이고 전치사구 내에 절이 하나 들어있는 거. ing 절이죠. 그죠? 자, 이 존재가 어떤 하나의 문장을 제시했는데 크레이그는 그 문장을 듣고 그가 토르임에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시제는 new 과거형인데 여기는 must be 해서 현재형이 와 있죠. 그렇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크레이그가 안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과거지만은 그가 토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이죠. 자, 이 토르가 뭐라고 말했길래 크레이그는 바로 얘가 토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It me you Now I wasn't looking I was fine on my own Can come and go as I please Nobody questioning me I don't know if they began to change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총 10개 정도의 질문들 중에서 제가 단번에 맞춘 유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번에 그냥 1초 만에 바로 답이 나왔어요.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여러 가지 8개 문제 중에서 단 1초 만에 그냥 답이 바로 나온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뭐라고 하면 되나요? I am 간단하죠. 토르. 토르가 하는 말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토르. 뭐라고 하면 되죠? I am either 다음에 a demon or a neighbor or 토르.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바로 알죠. 다른 말 할 필요 없죠. 그죠? 이 셋 중에 하나이다. 그죠? 근데 데몬과 네이버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그럼 참말이 되잖아요.